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서리 상징이 있을 때 진행하는 서리 덱 운영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3서리든 5서리든 소중반의 피 관리가 너무 잘 되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5서리까지 최대한 빠르게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아이템들은 스웨인의 방템이나 아니면 나중에 바로스한테 줄 쇼진, 뭐 붉은 동굴 정령, 아니면 인피 라위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되고, 스웨이한테도 쇼진 아니면 블루 플러스 보석 건틀릿 정도 있으면 피 관리가 더잘 됩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게 빌드업해서 4-2 정도에 8레벨 찍고 요 조합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레벨 때 다이애나가 나와줬다면 워빅을 빼고 다이애나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워빅 한 마리 정도는 무조건 들고 가 주세요. 이게 나중에 완제템 초반 라운드에서 혹시나 서리 상징이 나와준다면 9레벨 때 바로 9서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워빅 한 마리 가져갔다가 서리 상징 있으면 나중에 9서리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9레벨을 안정적으로 가주려면 아이에나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성작만 찍어준다면 9렙은 좀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보통 4코짜리 한두 개 정도 이성작을 찍어주고 버텨질 것 같으면 9렙 리롤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좀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은 주술 같은 거 찾아주면서 4코 이성작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히 이성작 되면 다시 9레벨 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9레벨 오셨다면 쉐늘 추가시켜주면서 요새와 삼화염 섞어주시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혹시나 완제템 초반 라운드에서 서리 상징이 나왔다, 그러면 나서스한테 서리 상징 주고 워빅 추가시켜주면서 9서리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배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 그대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올라프를 여기 놨을 때 좋은 점, 올라프는 타겟이 바뀔 때마다 점프를 해서 데미지를 줍니다. 근데 보통 올라프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상대를 타겟팅 해주겠죠? 근데 걸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탱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길막을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애가 얘가 됐으니까 얘한테 바로 점프를 해요. 요런 식으로 점프를 바로 해주면서 데미지를 넣고 진행해주면 더 좋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덱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만들어주는 아이템들은 스웨인의 템, 올라프의 템, 바로스의 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후웨이템까지 준비를 해주면 좋아서 아이템 개수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강체에서 아이템 증강체를 하나 정도 아니면 두개 정도 먹어주시면 좋고요. 이게 스웨인한테 방템을 주면 좋은 점이 8레벨 때 나서스 이성이 안 붙더라도 스웨인으로 버텨주면서 9레벨 갈 수도 있고요. 빌드업에서도 일성작의 스웨인의 탱템이 있으면 너무 잘 버텨서 빌드업에서도 좋죠. 그래서 보통 가고일, 워머그까지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뜨는 대로 탱템 아무거나 박아주시면 되고요. 바로스한테도 나중에 서리 상징 주고 딜템을 줄 거기 때문에 보통 쇼진 하나 필수적으로 주고 붉은 동굴 정령이나 아니면 라위나 아니면 인피 셋 중에 하나 주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아이템은 붉은 동굴 정령입니다. 자, 그리고 시즌 열리고 나서부터 올라프가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라프도 7서리 정도 맞추고 아이템 맞춰주면 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프한테는 AD 브루저템, 피바, 스테락, 밤의 끝자락 보통 요렇게 삼신기를 주고, 피바가 정손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보통 밤끝을 줬을 때 순위가 많이 올라가서 요두 세트 중에 하나로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남아주면 그냥 피읍템 두 개를 챙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거결 하나로 빼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후웨이 아이템인데요. 보통 만화템 하나에 보석 건틀릿 요거 두 개까지만 만들어준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 템을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각이 보인다면 나중에 완제템 초반 라운드에서 템 하나를 더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해줘도 좋아요. 자, 그리고 탱템이 더 남아준다면 나서스를 주면 되고요. AP 브루저템들이 남아준다면 다이애나한테 주면 되는데, 얘한테 주는 거는 나중에 보통 후반에 완제템으로 아이템을 받을 때 그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7서리 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모든 증강체가 프리즘 티어가 되는 차원문이고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에서는 벨트 지팡이 연우 나왔습니다. 서리 상징? 요거 서리 상징 있을 때 그냥 대충만 해줘도 피 관리가 너무 잘 돼서 게임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은 서리 상징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해줘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진행해볼게요. 자, 서리 상징 먹어줍니다. 지금은 프리즘 증강체로 뜬 거라서 스웨인도 줬고 수호자의 맹세도 준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서리 플러스 형상 변환자 섞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되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구원 하나 스웨인한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 덱에서 연운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뭐 후베이 연운이나 아니면 바로스 쇼진. 그래가지고 일단 좀 템은 아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서리 위주로만 서주면서 진행해주면 되고, 나중에 오서리가 빨리 돼도 오서리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게 서리에서 나오는 얼음병사 때문에 초반에 피관리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력한 상대 빼고는 잘 이겨주는데 여긴 좀 세네요. 그리고 원래 아이템은 바로 만들어지는 템을 가져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웨이 음전자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그냥 흑웨이 챔피언을 보고 가져왔습니다. 흑웨이를 지금 올려주면 바로 오서리가 되면서 더 강력해지겠죠? 자, 주술도 공짜니까 이건 사주고 여기서 레벨업 해주고 오서리 섞어줄게요. 자, 이제 오서리 섞어주면 병사가 2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한 마리 한 마리 빨리 잡아주면 한 7대 5? 7대 4 정도? 요런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전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쉔도 나중에 필요하긴 한데 구렙 때 필요한 거라서 요걸 팔고 이자가 된다면 팔아주고 이자 챙겨주면 돼요. 자, 2라운드 마지막 전투도 잘 이겨줬고요.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확인 곡궁. 자, 그 다음 템 니코. 자, 그 다음 템은 곡궁. 이러면은 붉은 덩굴 정령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붉은 덩굴 정령이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는 흐웨이인데 나중에 어차피 바로스한테 옮겨줄 거라서 그냥 지금은 제이스한테 빌드업 해줍시다. 만약에 자석 제거기가 있었으면 그냥 흐웨이한테 주고 썼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자석 제거기가 안 나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팔아주거나. 자, 그리고 이 덱을 할 때는 아이템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묻힌 봄을 먹어줄 생각으로 나머지를 좀 돌려보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니까 3번 먹어주고 아이템 많이 가져와 볼게요. 엘트는 워모그 하나? 자, 그리고 레벨업 해주고 어떤 거든 한 마리를 올려주고 싶은데 시너지 어울리는 거는 없죠? 그러면 그냥 질리언 두 마리 쓰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워모그도 스웨인한테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슈바나 이성이 붙어주면 서리 상징 붉은 덩굴 정령 슈바나 주고 워머그는 스웨인한테 옮겨줄 것 같습니다. 이게 슈바나가 치감을 은근히 잘못 치죠. 오, 올라프 빨리 나온 거 좋은데요? 지금은 올라프가 빨리 나와서 올라프의 템각이 이뻤다? 그러면 피관리 더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올라프한테 막 줄 템은 그나마 정손인데 휘바라기를 좀 더 주고 싶으니까 좀 아껴볼게요. 그리고 올라프가 빨리 나와준 시점에서는 서리 상징이 있다면 7서리도 7렙 때 바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7렙 때 이제 워윅 한 마리 넣고 7서리로 그냥 피관리해주면 돼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쇼진 자료 대검 가져왔고요. 아이템 연운? 이러면 그냥 블루 복원 주죠. 지금 당장 템을 이쁘게 뺀다면 요렇게니까 후웨이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버티는 단계니까 주술도 사주면서 버텨볼게요. 이게 초중반에는 바로스가 없고 후웨이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보니까 후웨이의 템 요 두 개 정도로 빌드업 해주면 피관리가 더 잘 됩니다. 자, 후웨이 좋고요. 아이템 확인. 이러면은 피바라기 하나랑 쇼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는 유물 두 개 들고 있는 니코 이성. 앞라인이고 뒷라인에 대천사 라이즈 있죠. 자, 질리언 이성 붙여주고요. 아이템 오케이, 쇼진 나왔고. 이러면 7렙 단계 때는 이즈리얼 찾으면 그냥 이즈리얼 올려주면서 쇼진 붉은 덩굴 정령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확인해볼게요. 필요 없는 거 팔아주고 대검. 이러면 스테락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인피? 일단 이즈리얼 나왔으니까 조합을 살짝 바꿔볼까요? 아, 이러면 앞라인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템 효율은 이게 좀 더 좋긴 해요. 그죠? 그리고 7설이기 때문에 나온 병사들로 앞라인을 대체해주면 적절히 잘 잡아주겠죠? 그리고 요거 스테락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정손의 밤끝이나 아니면은 피바의 정손 약간 요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아졌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트위치 삼성, 뇸뇸이 삼성을 찍으신 분이고요. 뭐 지금 당장은 못 이기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지금은 아이템이 충분히 많아진 상태라서 웬만하면 전투 증강체를 골라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좀 돌려보고 거대하고 강력한 좋다 요걸로 갈게요. 자, 레벨업 해주고 4-2 7렙 8렙 리롤 돌려줍니다.
바로스도 나왔으니까 바로 옮겨주면서 진행해주면 되고요. 나서스.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는 마냥. 대답은 내면에 있어. 스웨인도 삼성작 잘 나오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스웨인 아직 이성작도 안 됐었네요. 올라프 나서스. 자, 한번 전투 볼까요? 일단 이번 상대는 핵 강화를 아직 잘안 하신 분이죠? 나서스, 아니 그 라이즈가 안 드신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차원문 조합이었는데, 저는 적절히 덱 갖추고 템도 이쁘기 때문에 쉽게 이겨주죠. 자, 그리고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리롤 딱한 번만 돌려보죠. 만약에 4코짜리 하나 뜨면은 이제 트위치 팔고 사주면 되니까. 오케이, 안 떴고요. 이게 4코스트짜리 한두 개 정도는 이성작을 찍고 9렙을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템이 있는 바로스는 무조건 찍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올라프 템도 곧 이뻐질 예정이니까 올라프도 이성작이 되면 좋고요. 자, 스웨인 혼자 잘 버티죠. 그리고 얼음 병사가 스웨인 죽으면 또 버텨주고. 그러면 잘 이겨주고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갑발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탱템 삼신기를 맞춰준 상황이고, 리롤 돌려볼게요. 쇠는 지금 안 붙이고요. 바로스, 좋아요. 근데 사실상 요 정도만 돼도 트랩 가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버텨볼게요. 이게 일단 템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성작을 찍어준 상황이라 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웨인이 버텨주고, 그동안 서리, 병사들이 다시 나와서 또 버텨주고. 오케이, 세죠? 오, 올라프 좋습니다. 올라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자연빵으로도 잘 나오죠? 자, 이러면은 진짜 무조건 잘 버티니까 그냥 9렙 바로 가주면 됩니다. 돈 모아서. 자, 지금부터는 전투만 좀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이번 상대는 사냥꾼 상징이 있는 스타 코그모 리롤 덱이고요. 병사들이 또 버텨주고, 올라프가 점프. 오케이. 자, 그리고 크림 라운드 아이템에서 이제 올라프의 템 3개를 완성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면은 일단 피바라기 하나 챙겨주고, 이러면은 곡궁 먹고 라위 아니면 거결이 무난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각이 없어가지고 라위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르저템의 정석템 피바 거결 스텔압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차원문 덱이죠. 니코 2성에 유물 2개 들고 계신 분이고요. 아직 라이즈 1성. 자, 올라프가 잘 뚫어주고 있고요. 바루스도 딜링 잘해주고, 올라프가 내려 찍어주면, 올라프도 지금 딜량 1등이죠? 되게 셉니다. 그리고 템 2개 들고 있는 이성 후웨이도 딜링량이 나름 괜찮죠? 그래가지고 팔렘 리롤 때 이제 후웨이랑 뭐 스웨인, 요런 애들이 잘 나와준다면 삼성작을 노리면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오요술사 선봉대 베이가 되기네요. 일단 보물상자라서 워웨이기 먼저 죽도록 배치해줬고, 올라프가 먼저 물렸네. 올라프가 물리기 전에 스웨인이 맞아주면서 올라프가 딜링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잘 이겼다. 좋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는 쉔을 파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1코짜리 두 마리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9렙 때 쉔이 무조건 들어갈 거라서 그냥 쉔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메인이 아닌 애들은 빌라인보다는 앞라인 이성작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쉔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에 사사냥꾼 사선봉대 이용 삼서리 스위치 뇸뇸이 덱이고요. 여기는 앞라인 삼성작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 이길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 트위치랑 뇸뇸이도 나름 센데 앞라인이 좀 약하죠.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방파자 가져왔고요. 자, 이번 상대에 8차원문 3요술사 아직 라이즈 1성.
이러면 또 잘 이겨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앞라인 빨리 뚫어줘야죠. 오, 올라프 잘 파고들었고. 지금 갈리오가 밤끝을 들고 있어가지고 바로 라이즈한테 뛰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9렙 때 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3코짜리 삼성작도 노려주면서 가봅시다. 자, 이번 상대는 사사냥꾼, 징크스, 코그모, 트타, 캐리덱, 그리고 누누 삼성, 럼블 삼성이고요. 빌라에는 전부 삼성. 여기도 지금 나름 세죠? 삼성작이 많아서 강력했지만 이겼고요. 오, 다이애나 좋습니다. 바로 워윅이랑 바꿔주고, 워윅은 팔면 안 돼요.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한 마리라도. 그리고 나중에 완제템 초반 라운드에서 서리 상징이 뜬다? 9레벨 때 바로 구설이 맞춰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이애나 템을 좀 준비해주죠. 히바라기. 자, 그리고 9렙 찍어주고 리롤 돌려볼게요. 다이애나 이성작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웨이? 자, 그리고 트위치 한 마리 넘겼는데 트위치 크게 안 중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 상대 3룡 뇸뇸이 트위치 덱이고요. 여기는 아까도 잘 이겨가지고 지금도 올라프 버티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잘 이기죠. 그리고 요거 잠그고 다음 턴에 주술 사죠. 오케이, 요걸로 삼성장 노려주면 되고요. 어, 뭐야? 아, 그냥 리롤 기회가 생기는 거였구나. 저 이거 20초 동안 그냥 계속 돌아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6번 돌려줄게요. 이제 바루스도 삼성각이 보인다면 바루스 찍어주면 되고요. 자, 이번 상대는 라이즈 이성 찍어오신 8차원문 덱이고요. 일단 스웨인이 버텨주고, 나서스도 적절히 버텨주고, 그동안 올라프, 휴웨이, 바루스가 잘 뚫어내주면. 어, 라이즈 잘 파고들었다 올라프가. 그죠? 지금 밤끝이라 올라프가 자꾸 라이즈한테 잘 파고들죠. 그리고 4코짜리 그냥 팔아줍시다. 괜히 4코 삼성으로 이기면은 뭔가 4코 삼성으로 이긴 느낌?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7서리 버전으로 이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의 사냥꾼 조합이죠. 여기도 아까 제가 계속 잘 이겨줬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잘 이겨줄 거고요. 자, 아직 스웨인, 올라프 이 많죠? 오케이.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그나마 다이애나 템 적응형 투구 가져왔고요. 스웨인 삼성 이러면은 그냥 다이애나의 챔피언 복제기 쓰고 13연승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뭐 4코 삼성 노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맞죠. 8차원문. 어, 제라스 이성도 뽑아오셨네. 지금 상대도 나름 되게 센 거죠. 유물템도 많고 라이즈템도 정석템이고 제라스 이성도 템 좋았는데 너무나 쉽게 이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리 상징을 그냥 초반에 먹었을 때는 피관리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 나왔을 때 한번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